밤에 봐.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는데 예전에 사역하던 점사님 만나서 저녁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아, 이 시간에 퇴근하는 게 좀 어색하다.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직무를 다하지 않고 뭔가 퇴근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저를 속으로 정죄했군요. 아, 저는 점사님이고 나는 나고. 비열이도 아까보다는 좀 덜 내리네 확실히, 그죠? 아까 진짜 많이 내렸는데. 지금 지하철에 사람이 많거든요, 퇴근 시간이라.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면 저는 이동 칸에 서서 갑니다. 이렇게 나만의 독립된 공간.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이 차가 맞는 것 같은데. 와, 고마워요.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 그때도 여름 아니었나? 우리 그때 동탄 브이로그 찍었었잖아요. 아, 동탄. 와, 그럼 진짜 오랜만이다. 저녁 약속 있어서 오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했더니 누굴 만나러 해서, 아, 그 남자 전사님이라고 했더니 탄식을. 텐동 먹으러 왔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되게 맛있겠다. 유튜버 하기 힘들어 보여요. 뚜껑 까고 아 맛있겠다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네. 아니 쉽지 않지. 맛있어. 맛있네. 푸지나 텐동 맛있습니다. 앞으로, 어, 뭐야? 아!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루멜로, 와, 지금 스페셜에서 안 보이네. Sometimes the talk is real. Sometimes the talk takes me to the place I wanna be going. Sometimes the talk takes you. 선생님 즐거웠어요. 갈게요. 조심히 잘 가요. 예. 네. 영상 올라오면 기대할게요. 와, 금세 스페셜스 지금 또. (웃음) 축하해 주는 거 이제 한 마디면 됐었는데 그게 없네. (웃음) 전사님 마음이면 되는데 마음이 없네. (웃음)